오늘의 앱진 주요 와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블리자드가 해고된 직원의 이름을 땄던 오버워치 맥크리 이름을 바꾼다. 블리자드가 오버워치 캐릭터 맥크리의 이름을 바꾸겠다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맥크리란 이름은 블리자드 개발자 제시 맥크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기 때문입니다. 제시 맥크리는 캘리포니아 당국이 성추행과 차별 혐의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고소한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는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오버워치 유니버스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용, 평등, 희망이라는 기치 아래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맥크리란 이름을 갖고 있는 영웅의 이름을 바꾸는 게 오버워치가 대변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네요. 또한 성명은 단순히 맥크리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올해 말에 나올 내러티브 파트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출시할 예정이던 새 스토리 파트는 연기하게 됐다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 직원의 실제 이름을 따 인게임 캐릭터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오버워치 컨텐츠에 현실 레퍼런스를 넣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개명 소동을 낳은 장본인 제시 맥크리는 최근까지 디아블로4의 리드 디자이너였습니다. 글램 블리즈컨 코스비 스위트룸 사진에 찍힌 여러 블리자드 직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코스비 스위트룸은 성폭행으로 악명 높은 빌 코스비의 이름에서 따온 호텔방 별명입니다. 캘리포니아 당국 고소장에 의하면 이 스위트룸에서 전 와우 개발자 알렉스 아프라시아비가 여성들을 추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스 레이더웨 등등입니다. 데스루프 웹진 프리뷰들 무엇을 상상하든 틀렸고 처음으로 빠져든 아케인 게임이며 비교를 불가한다. 지금까지 나온 데스루프 프리뷰들은 핸드오프 프리뷰, 즉 개발진의 시연 영상을 감상한 후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이 데스루프를 직접 해볼 기회를 가졌고 덕분에 주요 웹진에서 핸드온 프리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게임스 레이더 리뷰어는 난 솔직히 말해 데스루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스루프에서 우린 반복되는 타임 루프 속에서 시간 내에 8명의 타겟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8시간 정도의 순환을 반복한 끝에 리뷰어는 루프를 깨는데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목표가 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발견한 장소를 어떻게 총알 세례를 안 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데스루프에서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네요. 과거 어떤 기자는 데스루프는 마치 모든 레벨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히트맨2 같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아케인의 이 최신 슈터는 더 공격적이고 더 역동적이고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명의 타겟을 암살해야 하고 그 타겟은 서로 다른 4개의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3개의 상태는 하루에 4번 바뀌니까요. 그들의 루틴을 어떻게 깨뜨리는지 알아내는 것은 루프를 깨는데도 핵심입니다. 때문에 데스루프를 다소 복잡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이 게임은 꽤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올 만큼이요. 근데 그게 통한다네요. 리비아는 데스루프에서 죽고 또 죽으며 어느 순간 완전 잘못 플레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그냥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원래 아케인의 게임은 전적으로 과정에 관한 게임입니다. 탐사가 모든 것인 겁니다. 그러자 게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며 수많은 디테일과 상호 연결된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데스루프의 미스터리는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네요. 웹진 PC게이머의 리뷰어는 디스아너드를 싫어합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하다 생각하고 정말 좋아해보려 노력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디스아너드에 빠져들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데스루프를 시작했을 때도 다소 걱정했습니다. 뭐라 말하든 데스루프는 디스아너드 같은 몰입 시뮬로 느껴졌고 몰입 시뮬에 예전에 똑같은 감정이 느껴질까 봐서요. 막상 데스루프를 해보자 뭔가 머리를 써 섬의 다양한 미스터리를 푸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솔직히 훨씬 매혹적이었습니다. 그게 디스아너드와는 달리 데스루프에는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디스아너드는 옳은 플레이 방법과 틀린 플레이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멋진 파워를 손에 얻어도 그걸 쓰면 처벌받는 느낌이었죠. 괜히 지루한 비살상 수단을 강제했던 겁니다.
하지만 데스루프는 결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실험을 하도록 밀어붙이죠. 덕분에 루프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실패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데스루프에서도 잠입은 선호되는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인카운터를 만나면 그저 모두 싸제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그건 좀 성가시죠. 그럼에도 아케인은 총격이 벌어지는 충돌의 순간을 환상적으로 재밌게 만들어냈습니다. 총기를 다루는 느낌도 환상적이고 만족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분명 총격은 은밀한 접근법보다는 어렵지만 이번에는 디스 아너드와 달리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갔다고 해서 어린애 꾸중 듣듯 혼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한 루프에서 내가 죽지 않고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장비를 다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일은 스릴 넘칩니다. 하지만 루프가 끝나도 늘어난 지식과 약간의 가젯은 내 것이고 그걸로 다음 루프를 반복해 다른 목표와 미스터리를 알아내는 일은 흥분됩니다. 리비아는 내가 모리시물에 경의감을 느껴볼 날이 오게 될지는 몰랐으나 아케인은 그걸 해냈다는군요. 웨진 폴리곤은 데스루프는 굉장한 방식으로 모든 비교를 거부한다 평했습니다. 데스루프는 리비어가 이미 좋아하는 수많은 요소를 리믹스했습니다. 원래부터 타임루프 장르의 팬이었던 리비어는 데스루프 리뷰를 작성하면서 사랑의 블랙홀, 엣지 오브 투머로우, 팜 스프링스, 아우터 와일드, 리터널, 12 미닛 같은 다양한 영화 그리고 게임과 비교해보려 했습니다. 아케인의 전 작품들하고도 비교해볼 수 있겠죠. 아케인 스튜디오는 원래 특정 유형의 게임을 극도로 탁월하게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저 디스 아너드 시리즈와 범죄적으로 저평가된 프레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게임들은 모두 치명적인 가젯, 초자연적 능력, 아름다운 환경, 잠입과 공격 플레이 등등이 섞인 게임이었습니다. 데스루프에도 그 모든 게 들어있지만 모든 게 들어있다는 말로는 불충분합니다. 기존 모든 게 들어있다는 말은 데스루프에 담긴 수많은 놀이를 하는 듯한 게임 플레이와 전복적 요소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존 작품들과의 비교는 데스루프가 대체로 어떠한가의 모습은 그려주지만 데스루프는 우리가 예상하는 타임루프 스토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타임루프 스토리는 보통 루프를 반복하며 미스터리를 푸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데스루프에서는 오히려 미스터리는 이미 풀려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의 루프를 깨는 퀘스트는 미스터리를 푸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 가깝습니다. 허무주의적 루프에서 모두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터널리스트 리더들을 죽여야 하는 거죠. 총과 슈퍼파워를 이용해서요. 데스루프는 아케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장난기와 우스꽝스러움도 담아냈고 그게 놀라울 정도로 만족감을 줍니다. 게임은 직접적인 슈팅, 피직스 기반 슈퍼파워, 잠입 등을 모두 활용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리뷰어로서는 게임에 완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적응할 뿐이었죠. 그러나 타임 루프 속에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망쳤어도 그냥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웹진 유로게이머는 데스루프는 순수한 파워 판타지라고 평했습니다. 이전 아케인 게임들보다 훨씬 시끄럽고 조잘되죠. 총의 느낌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디스 아너드가 늘 우리에게 그림자 속에서 거닐도록 만들었다면 데스루프는 다른 극단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더 과시적이고 거들먹거리며 당면한 일을 처리하라고 독려하죠. 데스루프의 진정한 도전은 그 모든 서로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것인지 일 겁니다. 하지만 프리뷰를 해본 지점까지의 느낌은 그 현기증 날 정도의 다양한 요소들을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로 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결국 데스루프는 친숙한 요소들로 쌓아올린 게임이지만 그 결과물은 지금까지 해본 그 어떤 게임하고도 다르다네요. PC 게이밍 레드십입니다. 데스루프 PVP는 경쟁 플레이가 아니라 각종 에피소드 제조기며 궁극의 실력 테스트다. 지난 퀘이크컨 생방송에서 아케인 스튜디오는 데스루프의 멀티플레이 요소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렉터 딘가 바카바는 데스루프의 PVP를 만든 이유는 경쟁 플레이 측면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리더보드 같은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온갖 에피소드 제조기로 PVP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네요. 시뮬레이션 된 세상에 두 요소가 충돌하면 온갖 흥미로운 순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데스루프는 콜트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지만 침공 스타일의 멀티플레이어도 지원합니다.
그 침투해온 플레이어는 줄리아나라는 인물을 맡게 되죠. 둘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서로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콜트는 리프라이즈라 불리는 능력을 이용해 게임 오버 전에 두 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줄리아나보다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나는 반대로 주변 상황을 더 잘 자각하고 속임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맵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줄리아나로 플레이하는 것에 따른 보상도 더 큽니다. 반대로 그런 줄리아나는 콜트 입장에서 정말 위협적인 사냥감이고 게임 이해도를 궁극으로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줄리아나는 나만큼이나 강력한 다른 플레이어니까요. 그 다른 플레이어들을 머리싸움으로 이길 것이냐 순수 총실력으로 압도할 것이냐는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편 바카바는 데스루프의 멀티플레이어는 완전히 선택적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침공 요소를 끄고 그저 온전히 솔로로 즐겨도 되는 겁니다. 줄리아나 파트의 그 어떤 컨텐츠도 숨겨놓지 않았으니까요. 줄리아나는 그저 다른 플레이어와의 쿨하고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하네요. 데스루프는 9월 14일 PC와 플스5로 출시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